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오늘 제 운동화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보니까 운동화보다 부츠, 구두, 플랫슈즈 이런 신발들이 훨씬 많았고 운동화는 10켤레가 있었어요. 제가 운동화를 40이랑 45 왔다갔다 하면서 신고 있는데요, 160이 안 되는 것 치고는 발이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손도 정말 커요. 손발이 진짜 큰데, 제가 어렸을 때는 신발을 작게 신는 게 유행이기도 했고,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난 당연히 발이 뭐 20에서 30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조금 불편한데도 작은 신발에 꾸겨넣다 보니까 뼈가 휘면서 무지외반증이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발도 큰데 무지외반증까지 있어서 발볼도 엄청 커졌어요. 그래서 제가 뭐 발등이 높다거나 발에 살이 있는 편도 아닌데 발볼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웬만한 편한 신발이 아니면은 잘 신지를 못합니다.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거의 3켤레만 신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신발들을 이제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. 뭐해 임마?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 오트리 신발입니다. 이게 미국 신발인데 요즘에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어요.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. 오트리라고. 이 신발 자체가 여기가 가죽이고 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. 스니커즈 치고. 근데 요즘에 나이키 막 포스나 덩크 이런 신발들 유행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은 제가 발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나이키랑 좀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나마 조금 편할 것 같은 걸로 구매를 했고, 그리고 되게 하얀색인데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후디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았어요. 제가 외국 사이즈로는 37을 많이 사거든요. 근데 이건 38 사이즈를 샀거든요. 근데 이 신발이 조금 작게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신으면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양말 두꺼운 거를 신고 신어도 크더라고요, 38 사이즈가. 그래서 저는 한 37쯤에 좋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이즈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신발이 그 앞에 분홍색인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이 올 화이트는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찾다가 사이트가 정말 다 없어요. 품절이거나 사이즈가 있으면은 막 남자 사이즈 있죠. 290, 280 이런 사이즈만 남아있어가지고 중고나라 키워드 알림에다가 오트리 신발 적어놔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이제 알람이 오거든요. 그거를 이제 딱 보고 어떤 분이 거의 이제 새 신발인데 이걸 파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낼름 샀습니다. 정말 상태가 아주 한 번 신은 정도로 정말 새 것급인 신발을 구매를 했고요. 이 밑창을 보면은 조금 아이보리빛이고요. 위에는 완전 화이트입니다. 광이 나거나 하는 편은 아니고 좀 나이키에서는 포스랑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. 신발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운동하거나 이럴 때, 러닝할 때 절대 못 신고 약간 패션용으로 신기 좋은 신발입니다. 우선은 코디하기가 좀 편하고 캐주얼해 보여가지고 그런 게 되게 멋스러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신는 신발은 이 뉴발란스 530이거든요. 이것도 사이즈 자체가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저처럼 발이 큰 사람이 신으면은 약간 건담 스타일이 된답니다. 이 뒤에도 조금 튀어나와 있고 조금 어글리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건담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잘 신어야 돼요. 뉴발란스가 발볼이 넓은 사람은 신으면 정말 편해요. 한 번도 뉴발란스 신고 발볼이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발이 보면은 여기 새끼 발가락 쪽에 있는 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발등 뼈가 눌려가지고 아플 때가 많아요. 뭐 반스라든지 컴퍼스를 신으면은 여기 위에 살이 아니에요. 뼈가 눌려서 굉장히 아프고 신발 벗으면 여기가 빨개져 있어요. 이거는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이게 뼈가 아픕니다, 뼈가. 근데 뉴발란스는 정말 편하게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. 그래서 저는 편한 걸로만 따지면은 제 발이랑 제일 잘 맞는 궁합은 뉴발란스예요. 그래서 저는 뉴발란스는 뭐 많지도 않은데 정말 믿고 신고 있는 편이고, 뉴발란스 사실 530은 최근에 산 거고 이 정말 이 베이직한 디자인이죠. 574. 574는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뒤가 이제 다 까졌습니다. 거의 이제 다시 버리고 새거 다시 하나 사야 되는 그 정도예요. 근데 이게 574가 가격대가 엄청나게 천차만별이에요. 막 5만원대에 파는 데도 있고 6만원, 7만원 이때는 진짜 많고요. 이게 저는 직구를 해가지고 거의 10만원 초반? 10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.
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다른데 너무 싼 거는 또 요즘에 신발 카피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ABC 마트라든지 약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발 업체 있잖아요. 그런 데서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이거 뉴발란스 574는 특히나 그 좀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리고 좀 코디하기도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신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신고 좋아하는 신발입니다. 그래서 여기 앞에 세 개가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신고 있는 신발이고요. 이 스파우트라는 신발도 있어요. 이게 제가 마르지엘라의 신발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샀어요. 이것도 그렇게 신발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. 이 삼성물산에서 하는 그 편집샵 비이커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수입해서 팔더라고요. 그럼 매장에서 가면은 30만원 후반대 이런 가격대예요. 그래서 신발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건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그냥 마르지엘라 살 바에는 이거를 사보자 해서 샀습니다. 독일군 신발을 고민했던 이유가 너무 또 쇼핑몰 언니들이 신는 대명사의 신발 같은 거예요. 쇼핑몰 언니들은 다 가지고 있어. 근데 저는 또 나가는 다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안 고르고 막판에 이거를 골랐어요. 그래서 이게 신발이 여기도 스웨이드이고요. 가죽이랑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. 신발이 무게감은 그냥 뭐 보통 정도 그렇게 가벼운 신발은 아니고요. 디자인도 이제 코디하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넬름 사봤습니다. 사이즈가 있길래. 근데 이 신발이 처음에는 굉장히 편했어요. 편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신다 보면은 여기 아까 말했던 새끼 발가락 위에 튀어나와 있는 뼈 부분이 조금 눌려서 아프더라고요. 이거는 그렇게 발굴이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여기 부분이 눌립니다. 그래서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아프면은 신발을 제가 신기가 좀 그래요. 아픈 신발은 손이 잘 안 가가지고 요즘에 잘 안 신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편해가지고 막 편하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신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아프더라고요. 그게 오래 신으면 좀 아픈 신발 같아요. 조금 그냥 뭐 앞에 집 앞에 돌아다닐 때는 괜찮아요. 그래서 제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손이 안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발을 많이 사보면서 느낀 게 비싼 신발 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저는 좀 옷을 밝게 입는 편이어가지고 검정 신발이 딱 하나 있습니다. 원래 없었다가 이번에 그냥 검정 신발 진짜 무난한 거 맨날 신어도 질리지 않고 신은지도 모르는 신발을 신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 이거는 러닝화거든요. 제가 운동할 때 신으려고 나이키 아울렛 가가지고 샀습니다. 이거는 사실 언니가 사줬고요. 가격이 엄청 저렴했어요. 거의 39,000원 정도? 아울렛에서 사서 더 저렴했고 그냥 디자인을 보고 산 게 아니고 딱 정말 발이 편했으면 좋겠고 진짜 무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확실히 러닝화여가지고 신발이 굉장히 가벼워요. 그리고 여기가 조금 송송 뚫려 있어서 뭔가 많이 걷다 보면은 좀 발에 땀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좀 땀이 잘 차지 않습니다. 뭐 두께감은 진짜 보통 정도로 뭐 여름 신발도 아닌데 땀이 잘 차지 않고 가볍고 일단 편해요. 그래서 러닝화로 되게 역할이 좋은 신발이고 근데 제가 나이키랑은 좀 궁합이 좀 잘 안 맞는 게 처음 신을 때부터 편하진 않았어요. 뒤꿈치가 조금 까졌습니다. 딱딱한 편도 아닌데 뒤꿈치가 한번 까졌었고 적응하는데 한 달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아파서 신기 싫었는데 그냥 발에 익히자라는 생각으로 아파도 계속 신었었어요.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편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진짜 편해졌는데 제가 나이키 신발을 잘 안 사려고 하는 게 처음에가 무조건 아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나는 나이키랑이 궁합이 좀 좋지 않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뉴발란스 러버이고요. 이거는 러닝화로 딱 쓰기 괜찮은 거예요. 사실 모델명도 모르고 샀어요. 왜냐면 아울렛 가서 그냥 있는 무난한 걸로 샀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우리나라 사이즈로 240이에요. 근데 나이키는 240 신으니까 잘 맞았고 여기서 사이즈가 다 조금씩 다 달라요. 그래서 되게 웃겨요. 사이즈가 다 브랜드마다 다르니까. 이거는 38, 이건 37입니다. 그래서 항상 저도 구매를 하기 전에 사이즈를 이제 검색을 해요. 그러면 뭐 크게 나왔다는 정보가 있고 작게 나왔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감안해서 5 정도는 작게 신어야겠다, 뭐 크게 신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르는 편입니다.
뭐해 임마? 뒤에 있는 것 중에는 사실상 제가 요즘에는 잘 안 신고 있는 신발이기도 합니다.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컨버스 신발이에요. 컨버스는 여태까지 15켤레 이상을 사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이런 목단화는 끈이다 보니까 묶고 풀기가 너무 귀찮아요. 그래서 뭐 교복에는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니까 열심히 신고 다녔었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룩이 아니고서야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본 게 이렇게 뮬이에요. 뚫린 거. 은근히 뚫린 게 편하지가 않아요. 신발이 이게 발이 좀 계속 빠지고 뒤에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이 뮬은 특히나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난하게 신으려고 사봤는데 오히려 불편해서 안 신고 있고 이 뮬 신발 자체가 다른 것보다 훨씬 작게 나왔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컨버스들이 다 파스텔 한 거예요. 진짜 기본적인 색깔은 다 사봤고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버렸고 그래요. 요즘에 컨버스가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컨버스 거의 한 3-4만원에 샀던 것 같거든요. 그냥 매장에서도. 근데 요즘에는 다 7-8만원이고 거의 신발이 10만원 혹은 20만원, 30만원 이러니까 10만원 아랫돈으로 살 수 있는 신발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보니까 이제 신발을 별로 안 사도 될 것 같긴 해요. 맨날 신는 신발만 신고 거의 코디용으로는 뭐 플랫이나 츠 이런 걸 또 매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웬만큼 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이제 컨버스는 3개 이렇게 있고요. 여기 두 개 있는 거는 이제 되게 좋아했었다가 요즘은 안 신는 거 샀는데 한 번도 안 신는 거가 있습니다. 사실 이거는 한 번도 안 신지는 않았어요. 그 스튜디오에서 코디용으로 신었습니다. 이게 마더그라운드라고 브라운브레스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 처음에는 총 네 분이 계셨는데 이 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신발 브랜드를 만든 거죠. 온라인으로 거의 다이렉트로 팔아서 중간 수수료를 안 떼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사이즈를 10단위로 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 마더그라운드 신발을 총 3번을 사봤거든요. 45는 커서 벗겨지고 이건 작아요. 근데 확실히 작아서 스튜디오에서만 신었는데 발이 너무 쪼이고 아픈 거예요. 무서워서 아직 못 신고 있습니다. 5단위로 나오면 딱 240 신어서 편하고 이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좀 아쉬운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. 되게 아디다스 안 같죠? 로고도 없고요. 여기 가죽이에요. 이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정말 잘 신고 다녔었어요. 안에도 부동색이어가지고 정말 깔끔하고 이쁜데 딱 양말 안 신고 신어야 이쁜 신발이거든요. 딱 그 발목 보이게 신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신었더니 좀 땀이 차면서 밑창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. 이걸 아직 수선하기 전이어가지고 요즘은 잘 안 신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닦기는 해야 돼요. 뭐해 임마? 그리고 저는 구두나 부츠, 플랫 이런 신발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신발 2탄으로 다음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